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지 토익입니다. 오늘은 저번 LC에 모든 것에 이어서요, RC의 모든 것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RC의 문제 유형, 파트별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 풀이 방법, 그리고 마지막 공부, 리뷰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 독학하시는 분들께서 공부 방향을 잡으실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니까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란에도 이 자료를 업로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도 다운받으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공부 방향을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RC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이 그대로 있고요. LC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라는 이제 목록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이제 자세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RC는 기본적으로 100문제가 나오죠. LC 100문제, RC 100문제가 나오는데 RC 같은 경우는 해석 문제라는 거는 8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80문제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파트 5, 6, 7 골고루 나오고요. 문법 문제는 파트 5, 6에만 나오고 대략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석 그리고 문법 문제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간단해요. 지문에 있는 문장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니? 라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문을 읽고 거기에서 정답의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단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단어장 암기 영상을 올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워야 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하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공부법에 적용해 주시면 정말로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단어 암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단어 암기 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 해석 능력까지 그것도 직독직해로 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문장을 읽어요. 읽고 나서 다시 이거를 한국어 어순대로 눈을 배열해요. 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이거, 아, 한국어 어순대로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문장을 그럼 두번 읽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10문장, 100문장 읽으면은 우리 언제 문제를 풀어요? 직독직계라는 거는 앞에서 뒤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영어 어순대로 이해하는 거여서요. 이 습관을 꼭좀 들여주세요. 오케이? 한국어 어순으로 맞추려는 습관을 좀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영어 어순대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어 어순대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해석 실력이 좋으려면 이게 갖춰줘야 돼요. 단어 암기, 그리고 당연히 문장 해석 능력, 직독직해로 빨리빨리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지만 지문에 있는 문장을 제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파트 7 기준입니다. 파트 5, 6는 이제 질문이 따로 없는데요. 파트 7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으면 그 아래 질문이 2개에서 5개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질문 선택지를 읽고 지문에서 정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질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 해석, 그리고 질문의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RC에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 정답의 근거는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조건 지문에서 스스로 찾는 연습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감, 추측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전 단어장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제가 국어 실력이 진짜 안 좋았어요. 왜냐면 국어 시험,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해석 가능하거든요? 우리 질문도 다 영어, 이제 한국어로 다돼 있잖아요. 근데 찍으면 틀려요. 왜요?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감으로 찍었어요. 그냥,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그만 떨어져요. 토익은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해석 싸움이에요. 단어 너 알고 있어?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 너이 정답의 근거 잘 찾을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답의 근거를 무조건 지문에서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면 하실수록 정답을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해석은 되는데 정답을 틀려요, 자꾸.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선택지에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서 선택지에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이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 제대로 해석했다면, 그리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뜻이 같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감을 찾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단어랑 문장 해석 능력만 제대로 좀 평소에 많이 키워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문에 있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 너 질문 선택지에 있는 거
제대로 해석해서 지문에서 정답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단어 암기, 해석,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는 연습하는데 패러프레이징까지 됐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문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저 해석은 다 가능한데요. 문법 문제에서 자꾸 틀려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 지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위한 공부를 하려고 문법 개념서, 보통 파란 색깔 그 두꺼운 걸 하더라고요. 그거를 펴서 차례대로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내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면 오케이, 말리지 않을 건데, 문법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이거 문법 개념서에서 공부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토익에 항상 출제되고 문법 문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네 가지 문법 파트가 있어요. 보통 20문제 중에서 60문제면 뭐예요? 12문제예요. 12문제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문법 파트 먼저, 인칭, 소유, 제기, 대명사 파트 하나, 명사, 형용사, 부사, 두 번째 품사, 동사, 전접부 문제, 이 네 가지에서만 12문제 이상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걸 맞추셔야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맞추셔야 되고,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도 중요도 순으로 개념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 개념서 절대 사지 마시고요. 제가 문법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문법 문제 시리즈를 아예 유튜브 채널에다 이제 다 완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토익 그 채널 들어가셔서 문법 문제 시리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썸네일이 있어요. 이게 총 16개가 있거든요. 얘를 완벽하게 본인 거로 만드세요. 그걸로 문법 공부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본인이 문법 문제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 문법 유형을 그때그때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문법 개념서 펴서 공부하시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토익은요, 문법 문제가 지금 여러분 20문제예요. 20문제 때문에 지금 막 토익 문법 개념서 펴서 공부하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이걸 너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랑 해석 연습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문법 문제는 간단하게 이걸로 해결을 해주세요. 제가 중요도 순으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로 완벽하게 그냥 끝!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얘는 LC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집중력 유지, 그리고 시간 조절, 특히 RC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절, 미련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집중력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냥 한 지문에 딸려있는 뭐 두세 문제 풀고 뭐 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가 총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100문제를 한꺼번에 풀면요, 부담이 엄청 되고 시간 부족해가지고 막 조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한 세트 100문제를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집중력 유지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푸시면서 시간 조절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시간 조절은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단어 암기, 해석, 즉 해석이 빨리빨리 돼야지만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 평소에 단어 암기랑 해석 연습, 그리고 정답의 근거 찾는 이 연습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얘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미련 버린 연습은, 저도 시험장에 가면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계속 집착해서 시간을 막 1분, 2분, 3분 점점 쓰면 안 되고요. 잠깐 버리세요. 얘는 잠깐 좀 이따가 너 다시 볼게 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주셔서 미련 버리는 연습, 이 세 가지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께서 좀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RC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건데, 전 다 키워드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매 영상마다. RC 공부의 키워드는요, 단어 암기 진짜 미친듯이 해주세요. 전 그냥 단어 암기 미친듯이 해주세요. 단과하지 말고요. 문제 많이 풀지 말고요. 단어 암기 미친듯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 해석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했는데도 정답이 안 오른다면요, 그러니까 정답을 잘 못 맞춘다면요, 이게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본인의 감이 아니라 지문에서 스스로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면 패러프레이싱의 느낌을 잘 못 찾으시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감을 좀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RC 공부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RC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풀이, 공부 방법을 차례대로 파트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트 5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먼저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구분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얘는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네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이거 문법 문제일까요? 아니죠.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예요? 주어, 동사 어휘 문제죠. 지금 다 똑같은 품사, 동사는 동일하지만 뜻만 다른 걸로 해놨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뭘 것 같아요?
얘는 맞아요. 문법 문제예요. 문법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품사 문제입니다. 다 여기 비슷비슷하고 뒤에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게 품사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고르기 문제, 문법 문제고요. 얘는 뭐 어떤 문제 같아요? 얘는 품사는 다 형, 용사고요. 뜻만 달라요. 어휘 문제고요. 얘는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죠? 뒤에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무슨 문제? 문법 중에서도 품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선택지를 보시고 아 이거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품사를 다 넣어놔요. 하지만 뜻만 다른 걸 선택지를 넣어서 문맥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고요.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 전치사, 형용사, 부사, 명사 등등 이제 각 품사, 품사는 동일하게 해놓고 뜻만 다른 문제를 내는 게 어휘 문제고요. 문법 문제는 제가 말했죠.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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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의 접속사, 뭐 분사 고문 다양하게 나옵니다. 관계사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문법 문제 시리즈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파트 5는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로 구분이 되는 이렇게 30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 풀이 방법 다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가 LC, 이거는 제가 LC 파트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성우가 LC 파트 1, 2 디렉션 읽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때 여러분께서 제가 파트 5의 문법 문제, 특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품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파트 5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는 분들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LC 때 문법 문제, 그 중에서도 품사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 두고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이제 파트 5를 들어가시는 건데 파트 5는 무조건 여러분 선택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왜요?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구분하고 각 문제 유형에 맞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접근 방식으로 풀어주시고요. 이거는 제 문법 문제 시리즈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각 파트별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빈칸에 알맞은 품사는 뭐예요? 라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품사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단어 암기하실 때 품사까지는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게 파트 5, 6에 나오는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스킬 같은 거 없어요. 형용사, 명사 짝꿍이 되는 거, 뭐 동사랑 짝꿍이 되는 거 다 좋은 방법인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차분히 문장 처음부터 정확하게 직독직해 해가지고 문맥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거 딱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뭐 동사 어휘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뭐 팁 같은 게 있긴 해서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꼼수를 뭔가 부린다? 어떤 스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해석 실력 문제다. 단어 암기 잘 했니? 그리고 문장 해석 능력이 너 어느 정도 되니? 이 평가기 때문에 차분히 문장 처음부터 정확히 직독직해로 해석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 풀이는 끝나요. 파트5는 간단합니다. 이제 공부 리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틀렸던 문제에 대한 리뷰 방법을 하겠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요. 맞으면 넘어가는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왜 틀렸지? 왜 뭘 보고 이 오답을 골랐지?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로 틀렸어요. 이 말이 가장 최악입니다. 차라리 몰랐어요. 몰라서 이걸 골랐고 그래서 틀렸어요가 보완을 할 수 있게 줘요. 이거를 이제 보완해서 나가면 되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이것도 실수로 틀렸어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습관이 돼버려요. 실수로 틀리는 건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습관이 되기 전에 여러분께서 다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 특히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파트 5를 따로 5단 노트 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리뷰하는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 문법 문제, 어휘 문제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 선택지 A, B, C, D 선택지에 품사와 뜻을 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따로 정리 및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LC, RC, 여기 적혀있네요. LC, RC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 뭐 표현 해석은 모두 한 권에만 정리해주세요. 뭐 LC 거, RC 거지 말고 한 권에 정리해주셔서 우리가 다음날에 공부 시작 전에 그 전날에 몰랐던 표현 다시 누적 복습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단권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라도 여러분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직독직해로 해석 연습을 꼭 좀 해주고 넘어가세요. 이게 지금은 문법 문제로 나왔지만 나중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돌고 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독직해 하시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 해석 다 정리해 주시고요. 틀렸던 문제의 문법 유형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 문법 문제 시리즈 영상에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충해 주시고요.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문법 문제 리뷰는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 문제를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문제는 품사는 다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 각 선택지의 품사랑 뜻까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모르는 단어 따로 정리 및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직독직계로 해석 연습하시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 뜻, 이런 해석 이런 거 다 한 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답을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왜 그게 정답인지까지 파악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 과정은 모든 리뷰의 마무리라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을 고른 이유, 왜 정답인지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파트 5 문제풀이 리뷰 방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간단해요. 왜냐면 파트 5는 딱 한 문장이 나와 있고 그 아래 선택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뷰하는데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오답 노트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트 6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5에서는 30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파트 6 같은 경우는요. 한 단락 혹은 두 단락, 두세 단락 정도까지가 이어져 있는 문장이고요. 한 지문에 네 문제가 이렇게 딸려 있고요. 이렇게 총 4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16문제를 푸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6 문제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네 문제에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문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아까 파트 5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당연히 이게 제일 까다롭겠죠. 문장 삽입 문제는요. 앞뒤 문장과 내용 흐름이 잘 이어지는 걸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해석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문맥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까다롭고 한 세트당 한 지문당 한 문제씩 총 네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방법 가보겠습니다. 파트 6는 제가 파트 5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게 문법 문제인지 아니면 어휘 문제인지 구분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파트 6는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정확하게 직독직계하면서 내용 파악, 문맥을 파악하시면서 계속 읽어나가시다가 빈칸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도 이거 지금 문법 문제로 생겼지만 이거 보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시다가 빈칸 나왔네. 여기 어울리는 거 고르시고 이거 문법 문제지만 빈칸 나왔네. 여기 어울리는 거 고르시고 이런 식으로 앞에 에서부터 차근차근 내용 파악하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 각 지문당 한 문제씩 나오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에 섞여요.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왜 이게 정답이지 싶을 정도로 문맥 파악이 꼭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빈칸 앞뒤 문맥, 앞뒤 문장 그 사이에 문맥을 보셔라 라고 하지만 특히 또 전체 내용과도 잘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게 뭘 이제 이 지문의 키워드가 뭔지,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머릿속에 박아준 상태로 계속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에 대명사가 나와요. it, he, they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앞 문장에 있는지 정말 걔를 가리키는 게 맞는지 확인해 준 뒤 정답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트 6 문제풀이 방법은 끝납니다. 간단해요. 여기서는 스킬 같은 게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너 해석 꼼꼼히 하면서 빈칸에 알맞는 문법 아니면 문법 개념 그리고 어휘 그 문장 삽입 문제 제대로 한번 풀어봐 이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리뷰 방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파트 5랑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맞으면 넘어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왜 틀렸니? 오답을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여기서는요. 파트 5는 똑같았어요. 해당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좀 넘어가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이 틀렸어. 133문을 틀렸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을 꼼꼼하게 이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또 기출로 풀러가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나왔던 표현, 단어, 문장들이 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요. 만약에 또 틀렸어. 풀었는데 또 틀렸어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파트 5랑 동일합니다. 각 선택지의 품사 뜻 확인하시고요.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정리 암기 해주시고요. 문법 문제라도요.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직독직계로 해석 연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틀린 문제의 문법 유형 파악하시고요. 문법 문제 시리즈 영상 통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고 파트 6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법 문제더라도요. 해석 그리고 내용 흐름 파악이 돼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파트 6 문법 문제 풀 때는 문법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요. 아 해석 그리고 내용 흐름 파악까지 필요한 문제구나라고 머리에 박아두시고 접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법 문제 리뷰 끝나시면 되는 거고요. 어휘 문제 보시면요. 어휘 문제 똑같아요. 각 선택지의 품사 뜻 확인하시고 모르는 단어 따로 정리 암기하시고요. 빈칸이 포함된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직독 직해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시고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왜 이 답을 골랐는지 그리고 왜 정답인지 파악하시는 거고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안 적어놨는데 여기도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 선택지 문장들을 모두 직독직해로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 일단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꼼꼼하게 해석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빈칸 앞뒤 문장을 정확하게 좀 해석해 주세요. 대부분은 앞뒤 문장을 봤을 때 이 내용과 이어지는 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용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내가 고른 답이 왜 오답인지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답의 근거 같은 경우는요 해설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파악해 주시고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파트 6도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LC도 그렇지만 LC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파트 3사를 위해 준비했다면요 RC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파트 7을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파트 7은요 단일 지문이라는 건 지문이 하나만 나오는 거 그리고 두 개가 나오는 거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두 개 세 개 나오는 거 이렇게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일 지문 같은 경우 이런 지문이요 총 10세트가 나와요. 10 지문이 나오고요. 근데 두 문제가 딸린 2세트가 4세트, 세 문제가 딸린 게 3세트, 네 문제가 딸려있는 게 3세트가 나와서 총 10세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총 2세트가 나오고요. 각 세트마다 5문제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이중으로 낼까요? 연계 문제가 있어요. 즉, 여기에만 정답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답의 근거랑 이 정답의 근거를 짬뽕 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연계 문제가 세트당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연계 문제인지 몰라서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 두 세트가 있고요.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이중 지문보다 저는 쉽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는 거의 다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 같은 것도 가끔 나와요. 차트, 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저는 쉽다고 느껴졌고 삼중 지문은 말 그대로 지문이 세 개가 나오고요. 얘도 다섯 문제. 각 세트당 5문제씩 3세트가 나옵니다. 이중 지문은 2세트, 3중 지문은 3세트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연계 문제가 세트당 2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연계 문제인지 약간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파트 7은 이렇게 단일 지문, 이중 지문, 3중 지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RC의 핵심이에요. 단어 암기 충분히 되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 능력까지 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정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파트 이거 2번인데 2번, 3번, 4번이에요. 파트 7의 문제풀이 핵심은요. 여러분 질문 키워드 뽑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건데 대부분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다.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문제풀이 핵심은 이거였고요. 왜냐면 우리 LC에서 문제풀이 핵심이 뭐였죠? 스키밍, 질문, 선택지 미리 다 스키밍 하시고 이거 하는 것처럼 얘도 스키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스키밍. 그러니까 이 질문 스키밍이에요. 근데 우리 LC 할 때는 선택지까지 다 스키밍 했잖아요. RC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 질문들만 스키밍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질문 선택지에는 즉 여기에는 모르는 단어 혹은 해석이 없도록 평소에 단어 암기 해석 연습 열심히 해라 항상 강조하는 말이고요. 읽을 때 무조건 직독직해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한 문장 읽고 여기 어디까지 한 문장일까요? 여기 엄청 기네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이 한 문장을 읽고 나서 한국어 어순을 배열하고 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읽는 동시에 바로바로 해석이 다 가능하도록 여러분께서 평소에 직독직해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서 읽을 때 무조건 직독직해 하시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본인이 뭔가 급하고 마음이 급하면 날려 읽게 돼요. 근데 그런 습관을 좀 없애주세요. 날려 읽지 말고 내가 읽은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주시고요. 날려 읽어서 여러 번 읽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그냥 바로바로 직접 이렇게 집중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거 하나 해결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먼저 읽어야 돼요? 아니면 지문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요. 다양해요. 의견이 막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책을 정말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험이죠.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이 요구하는 정답의 근거를 딱 뽑아가지고 정답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완벽하게 정말 집중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찾기 이제 정답 그러니까 질문이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읽으면요,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질문에서 먼저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문장을 읽게 되면은 보여요. 정답인 거 이건데? 라고 해서 뽑고 정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을 먼저 읽어서 질문의 키워드를 딱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오케이. 단일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단일 지문 먼저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단일 지문이 이런 거였죠? 이렇게 한 지문 나오고 문제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딸려있는 문제고요. 보시면 지문에 굵은 글씨 굵은 글씨나 눈에 띄는 부분, 본인이 한번 이렇게 훑어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만 먼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게 어떤 종류 내용인지 추측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웹페이지고 Crescent Moon Bistro라는 이름이구나. Bistro가 보통 식당이잖아요. 식당에 관련된 건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고 그런 식당에 관련된 주제구나라고 보시고요. 질문을 읽고 질문을 먼저 읽는다 그랬잖아요. 질문을 읽고 핵심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키워드를 뽑으시고요.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한 지문당 두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딸려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수만큼만 먼저 읽고 키워드를 뽑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 전체 질문을 다 스키밍했어요. 다 읽고 키워드를 뽑고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읽었는지를 까먹었어요. 제가 까먹어서 다시 와서 보고 해서 저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내가 이 질문의 키워드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두 문제만 읽고 나서 들어가서 읽으면서 정답의 근거 이거네 찍고 정답의 근거 이거네 찍고 그 다음에 다시 3, 4번 질문의 키워드 뽑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저는 한 문제씩만 갈래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한 문제 질문 읽고 키워드 정답의 근거 찾아서 뽑고 다음 문제 읽고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본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외울 수 있는 질문의 키워드를 외울 수 있는 문제 수만큼만 먼저 읽고 키워드를 뽑고 지문에 가서 정답의 근거 찾아 답을 고르고 이어서 나머지 문제 키워드 뽑고 다시 지문에 읽었던 때 이후부터 다시 가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답을 고르는 거. 왜냐면 이렇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보통 지문에서는요 정답의 근거가 문제 순서대로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1번 정답 근거 여기 있으면 2번 여기 있고요. 3번 여기 있고요. 4번 여기다 뜻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보통 나오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한 문제씩이라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두 문제 정도는 좀 추천드립니다. 두 문제 정도까지 하셔서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시는 거. 그래서 나누어서 좀 질문을 키워드 뽑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2중, 3중 지문은요. 한 과정이 더 추가가 돼서 따로 좀 이제 뽑았습니다. 2중, 3중 지문은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연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중 지문은 두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이걸 짬뽕 해야지만 정답을 찍을 수 있고요. 3중 지문은요. 얘랑 얘랑 연계를 해서 거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문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돼요. 2중 지문에서는요. 이거 둘 다 거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갈라지는 것뿐입니다. 3중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추가가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지문을 미리
스키밍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훑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맨 위쪽에 지문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읽어드리고 바로 지문으로 가볼게요. 맨 위쪽에 얘가 이메일인지 아티클인지 광고 글인지 애드버타이즈먼트인지 웹페이지인지 차트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문에 굵은 글씨 혹은 목록화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굵은 글씨나 목록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장으로 어떤 지문은 문장으로 첫 시작이 되어 있다면 첫 한두 문장까지만 해석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한 단락에 있는 첫 문장은요, 그 단락의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될 거라는 거를 첫 한두 문장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해석해서요, 어떤 내용일지, 각각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지문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지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 과정을 해볼게요. 제가 2중, 3중 다 해볼게요. 가봅시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아, 얘는 웹페이지고 첫 번째 건 웹페이지고 두 번째 건 아, 이메일이구나. 파악되셨죠? 그러고 첫 번째 거 보시는 거예요. 아, 얘는 Sunrise Aerospace라는 거고 Company News. 아, 이 회사의 Company News인데 이 첫 번째 문장 읽어주는 겁니다. We are pleased. 우린 기뻐요. To 발표해서요. That our latest, 우리 가장 최근의 디자인인 Supply CCO will be introduced. 도입될 거라는 걸요. 어디예요? Honshu Express Tokyo Osaka Service Route예요. 근데 걔네가 뭐예요? Is scheduled to debut soon. 곧 데뷔를 할 거라는 겁니다. 아, 어쨌든 우리가 이 시트를 디자인했고 이거를 이 혼슈 여기서 도입을 할 거구나. 얘네가 우리 걸 사용할 거구나. 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고 두 번째 거. 이메일 형식은 이걸 좀 봐주세요. 조금만 줄여서. 일단 여러분 누구에게 누가 그리고 주제가 뭐고 날짜가 뭔지 다 봐주시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의 뒤에 있죠. 여기에 미스터가 붙고 미스가 붙는 거여서 뒷단어에 좀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골뱅이 있고 뒤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보시면 Sunrise Aerospace. 그러면은 여기 경영자한테 혼슈 익스프레스가 보낸 거구나 라고 예측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정보고요. 3월 18일 보냈고요. 첫 번째 코만 있는 거예요. 나는요. Hope that you're well. 잘 지내길 바라고요. Many thanks for your quick turnaround.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Since we tested the product with a small group of consumers last month. 우리가 작은 그룹을 데리고 저번에 테스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바꿨네요. 어쨌든 아 얘가 지금 이거를 제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바꾼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혼슈 익스프레스가 이 시트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3중 질문도 똑같이 해볼게요. 3중 질문도 뭘 읽어라? 아, 차트고 이메일이고 아티클이구나. 읽어주시고요. 차트에서 굵은 글씨 뭐예요? 아, fine, carpet. 이런 것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 아 카펫에 대한 내용이구나 보시고 아 이름 사이즈 이런 게 있고 네 가지가 있으니까 보통 여기 연계 지문이 보통 나옵니다. 오케이 보시고 from Miles Sorrell 여기서도 소렐을 집중해주시고 저커맨에게 소렐이 저커맨에게 보냈고요. Logistical Arrangement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사진을 첨부했네요. 얘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I regret it. 전 유감이에요. 당신에게 알려드려서요. TF Coffee. 아까 위에 있었죠? 이 회사가요. 어떤 회사예요? Supply. 공급업체예요. 우리가 선택했던 for the carpet. 카펫을 위해서 in the Pavel Hotel의 lobby lounge area에 이 카펫을 깔려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얘네가 will not have our chosen pattern available. 우리가 선택했던 패턴을 이용 가능하지 못할 거래요. Until after the hotel's anticipated opening date of March 1st. 3월 1일에 이 호텔이 오픈하는데 그때까지 이거를 제가 마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는 지금 카펫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네 개 중에서 뭔가 하나를 사용을 하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용이 안 되는구나. 뭔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파벨 호텔 오픈 이거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Former City Coach Judge Meldrum Massimton joined Honor Patricial yesterday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Pavel Hotel in downtown Seoul. 엄청 기네요. 어쨌든 호텔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호텔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중에서 하나 카펫을 깔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 미리 스키밍을 하시고 지문 간의 연관성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얘네가 지금 담고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질문을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뽑은 후 지문에서 정답 근거 찾는 거예요. 이거 아까 단일 지문이랑 똑같습니다. 2중, 3중 지문은 다섯 문제씩 나오는데 본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수만큼만 먼저 읽고 키워드 뽑고 정답의 근거 찾고 다시 와서 뽑고 찾고 하는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보통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문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2중, 3중 지문 같은 경우는요, 미리 지문을 저희 방금 스키밍 했잖아요. 스키밍 한 뒤에 질문을 읽다 보면요, 이 문제는 어떤, 이 지문에서 어떤 지문에서 해당 문제의 정답 근거가 나올지 느낌이 딱 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3중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었어요. 볼게요. What does the chart indicate? 여러분 봐봐요. 차트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네요. 그럼 뭐예요? 우리 지금 차트, 얘가 차트였고 이메일과 아티클이었잖아. 그럼 얘 뭐예요? 첫 번째 거 보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단일 지문이에요. 단일 지문.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연계 지문인 거예요. 그 두 번째. What cafe did Mr. Sorrell originally order? 얘가 처음에 주문했던 게 무엇인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까 우리가 주문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용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연계 지문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거 보고 여기서 내용을 파악해서 여기서 골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거. What does Mr. Sorrell ask Miss Jockman to do? 라고 했어요. 얘가 얘한테 뭘 하라고 요청했는가, 여러분. 이거 뭐 볼 수 있어요? 이건 볼 수 있죠. 왜? 소리를 적금원한테 보냈잖아요. 그럼 이 이메일에 얘한테 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겠죠. 이거 뭐예요? 두 번째 거 그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article 단일 지문 문제예요. 뭐예요? 이거 세 번째. 그럼 이게 당연히 연계 지문일 거고요. 보통 마지막 문제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고요. 이중 지문은 조금 어려워요. 이중 지문은 뭐가 연계 지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단일 지문이 뭔지는 몇 가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볼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webpage? 웹페이지가 뭐였죠? 첫 번째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 첫 번째 거 보면 풀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What type of industry does the design team support? 뭔지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characteristic of the supply set is not mentioned? 아까 여기도 supply 있었고 여기도 supply 있었잖아요. 이것도 1번 아니면 2번이 나오겠죠. 어쨌든 둘 중 하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얘는 단일 질문 문제예요. What does the email?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 이게 두 번째 문제잖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단일 질문 문제가 무엇인지라도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2중 질문, 3중 질문까지 문제를 풀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은요. 연계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제가 방금 단일 질문 문제네라고 파악할 수 있었죠. 그것처럼 단일 질문 문제라도 확실하게 풀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오세요. 왜냐면 이거 그냥 단일 질문 봐요. 얘랑 얘랑 얘는요. 그냥 얘 이거 보면 풀 수 있고요. 이거 보면 풀 수 있고 얘 이거 보면 풀 수 있는 단일 질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버리더라도 나머지 세 문제는 꼭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추측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뭐라 해야 된다고요?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의 근거 이거니까 정답이 이거야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러프레이징 좀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기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솔직히 우리 문제풀이 기술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질문을 먼저 여기서 키워드 뽑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거지.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의 문장 해석 능력이고요. 정답의 근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단어 해석 정답의 근거 스스로 찾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 끝납니다. 간단해요. 간단히 2중 3중 질문은 그냥 지문 미리 스키밍 한 것까지만 좀 추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핵심 질문을 핵심 키워드 뽑고 한 두세 문제씩 한두 문제씩 질문 문제 읽고 정답 뽑고 두세 문제 읽고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문제풀이는 끝납니다. 오케이. 오늘 대망의 마지막 파트 7 공부 리뷰 방법이고요.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맞으면 넘어가시는 건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지문에서 어느 문장을 보고 오답을 골랐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지문에서. 왜? 파트 7은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를, B가 정답인데 A를 찍었어요. 그럼 내가 이 A를 지문의 어느 부분을 보고 찍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지문이 아닌 본인의 감추측으로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좀 찍어주셔 보시고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지문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왜 정답인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데 대부분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틀린 문제 다시 맞췄었더라도 틀렸던 문제의 질문 선택지 해석을 꼼꼼히 하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해서 꼭 챙겨주시는 거예요. 기출 단어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이 문제를 한번 틀렸는데 다시 풀어서 맞았어요. 그래도 지금 이 해석 다 해주시고 이것까지 해석을 다 해줘서 모르는 단어 표현 다 뽑으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틀렸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리뷰 시간이겠죠.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의 질문 선택지 해석을 꼼꼼히 하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 해석 먼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정답을 모르겠어.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 해설지에서 정답만 빠르게 확인하는 거. 이거 정답 비례. 이것만 확인하고 체크만 해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B라는 선택지가 정답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한번 끈질기게 있게 찾아내보세요. 왜 얘가 정답인지 정답의 근거는 무조건 지문에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의 근거를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 같아 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해설지를 보고 이게 정답의 근거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걸 보기 전에 끝까지 한번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본인의 감이 아닌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습관을 들여나갈수록 본인이 찍는 답에 대한 확신 또한 점점 커지고요. 맞힐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여러분 정답 맨날 틀릴 거예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항상 해설지에 의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이 찾은 정답의 근거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찾은 근거랑 해설지에 나와 있는 정답의 근거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해설지에 이제 굵은 글씨로 번호까지 표시되어 있거든요.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정답의 근거 문장을 정확하게 직독직계로 해석하시고요. 이게 선택지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됐는지까지 느껴보시는 겁니다. 항상 이거는 해주시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틀린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문제들의 정답의 근거를요. 각각 다른 형광펜으로 지문에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냥 예시입니다. 만약에 얘가 A가 정답의 근거였고 A 선택 이거고요. 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얘는 A. 요가 뭐 여기 있어. 그 제가 예시로 드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얘가 이거면은 이거 뭐 여기다가 적어보고 그다음에 얘가 이거면은 A였으면은 얘는 이거랑 이걸 봤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얘가 D였으면은 얘는 얘랑요 뭐 얘를 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문제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연계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통 얘 첫 번째 거 나오고 얘 두 번째 거 나오고 얘 세 번째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 순서대로 나오는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정답의 근거에 형광펜을 칠하면서 리뷰를 하다 보면 정답의 근거가 보통 문제 순서대로 나오고 그리고 정답의 위치는 이쯤에서 나올 텐데 라는 그 감이 생겨요. 오케이? 계속 형광펜을 칠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쯤에서 나올 거라는 감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형광펜을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형광펜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시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답의 근거가 위치하는구나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맞은 문제더라도 내가 정답의 근거를 제대로 보고 이 답을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형광펜 작업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 문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각 지문에 이렇게 두 개씩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865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 전체 지문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그냥 전체 지문 이거 다 해석했어요. 다 해석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라는 영어는 그냥 다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정답의 근거 다 표시하고 모르는 거 다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또 특히 파트 7을 전체 해석을 한 이유가요. 보세요. 여기서 한 문장을 떼서 낸 게 파트 5 문제. 그리고 한 단락을 떼서 낸 게 파트 6 문제. 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트 7을 좀 제대로 공부하면요. 파트 5가 좀 거저 맞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파트 6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본인이 틀리는 문제가 좀 덜하고 리뷰 시간을 좀 많이 뽑을 수 있다 싶은 분들은요. 전체 문장을 좀 해석하는 연습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거 하시면서 본인의 단어 어휘력을 좀 많이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RC 파트 5, 6, 7의 전체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 리뷰 방법까지 모두 끝났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RC 점수 상승 키워드가 뭐라고요? 단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바탕으로 한 문장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이것까지 돼도 안 풀린다면 파트 7이 잘 안 풀린다면 여러분께서 이게 부족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으시고요. 그 정답의 근거는 보통 패러프레이징으로 선택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감도 느끼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 RC 점수 많이 늡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고 늘지 않아요. 리뷰를 정말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해가면서 문제풀이 많이 하면 당연히 엄청 늘겠죠. 하지만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풀이 양만 늘어가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 전기 기출문제집 1, 2, 3 다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근데 푼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푼 문제를 제대로 리뷰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제를 많이 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수록 내가 이 문제를 다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한 세트만 풀고 나머지 5일 동안 이 문제, 200문제, 총 200문제를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좀 빡빡하게 했어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좀 점수가 낮다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이거 꼭 스스로 찾는 거, 해석, 그리고 단어. 여러분, 단어 하기 진짜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지금도 하기 싫은데 저는 단어의 힘을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865에서 970점으로 갑자기 확 뛴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절 믿어주시고 단어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단어만 암기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라기보다는 좀 하기 싫으니까 제가 단어장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단어 옆에 예문이 있어요. 그 예문도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단어장 한 것만 떼시면 1200문장을 해석 연습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그리고 해석 연습은 이걸로 좀 해주시고요. 정답의 근거 스스로 찾는 건 기출 문제집을 꼭 푸시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출 문제집 푸세요. 왜냐면 그 패러프레이징 느낌이 조금씩 다르고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는 돌고 돌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필기하면서 하느라 좀 막 말하면서 필기하느라 되게 좀 지저분한데 이거 제가 파일로 깔끔하게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 파일 보시면서 복습 좀 해주시면서 가끔씩 보고 공부 방향 제대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으로는 제가 문법 영상도 올렸고 LCRC 공부 영상도 올려서 앞으로는 좀 팁 같은 거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팁 같은 거 위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50분을 찍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RC 점수 상승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나같이